안녕하세요. 삼규발신의 귤어방. 귤어방입니다. 네. 프롤로그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감귤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태명이 왜 감귤이로 지어졌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고 제주에서 허니문 베이비로 태명을 감귤이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감귤이 임신 소식을 언제 알게 됐죠? 생리 예정일보다 일주일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요. 3주 4일에 임신 테스트기에서 연한 두 줄을 받고 4주 차 정도 됐을 때 지난 두 줄을 봐서 그때 임신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원래 임신 테스트기를 한 3주 정도 차에 하나요? 보통은 생리 예정이쯤에 안 하게 되면 임신 테스트기를 하는데 신혼여행 때 가임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방사선 노출이 많아서 얼리 테스트기를 미리 샀고 이제 생리 예정일보다 일주일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서 임신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병원에 간 거는 언제 정도에 갔었을까요? 보통 5주 이상이 지나야 아기집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5주 4일차에 병원에 방문했고요. 아기집 확인한 후에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로 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 방문해서 임산부 등록을 했고요.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신 축하 선물로 이제 산모 수첩이랑 임산부 배지, 마스크, 엽산, 아기 손수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 주차증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산모분이 있으시면 담당자분께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임산부 주차증 같은 경우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이 무료인 경우도 있고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리 정보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활용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임산부 혜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예정으로만 지금 갖고 있어서 이거는 그때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처음에 갔을 때 검사도 진행을 했죠?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 검사를 했고요. 소변 검사랑 체열이 이루어지고 비형간염, 빈혈, 성병, 풍진, 혈액형 등을 검사하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고요. 공공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갑상선 검사 등 추가 검사가 있어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를 하시고 나서 귤어몽도 그랬었는데 빈혈 증상이 있어서 지하철 중간에 휴식을 취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열을 하다 보니까 임신 초기에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귤이의 첫 초음파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한 1.58cm 정도의 아기집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최고 이제 넓은 길이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자궁에 문제 있는지도 보고 오른쪽 난소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첫 초음파 영상을 봤습니다. 귤어몽은 어땠어요? 처음 감귤이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임신 테스트기로 추측만 하다가 직접 초음파로 있는 걸 확인을 하니까 너무 새롭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엄마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귤아봉은 어땠어요? 처음 만나는 시간이어서 되게 많이 긴장하고 둘이 엄청 긴장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남편분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 듣고 이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설렜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뭐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커 있기를 기대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어떤 검사가 있었나요? 산부인과에서도 추가적으로 검사할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7주라서 그때 초음파를 하려고 해요. 그때 초음파를 보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7주부터는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좀 감동을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발신회.